위례산. 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왔어. 나 여기 왔어. 그러니까 빨리 많이 배워야 돼. 내가 왔어. 그러면 수고들 빨리. 내가 왔어. 여기 왔어. 나도 내가 왔어. 속에 쌓여왔소. 눈님 보려고 다시 한번 호르다가 뱉는다. 떠나. 가다가 나의 처울면은 청산 안 가자 산 가자 보라. 또 내가 아주 까먹었지. 여기서 자 청산 가자. 향 걸어. 아, 그래. 바닥 두고. 여기.
여기 다 찍혔어, 니네. 니네들 다 이거 짝 말아요. 저기 나오는 거야. 아저씨 빨리 빼갖고 저기다 걸어놔. 요번에 빼갖고서는 저기야 그렇게 빼갖고 와. 내가 진작 여기다 걸어놓게. 카메라에 많이 안 찍히게 해주세요. 왜 다 찍혔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빨리 다리에 신이라 생기게 해줘. 또 언제 또 할아버지. 근데 손님은 언니하는 손님 내가 손님 손님 들꽃이라도 뽑았다가 뜯어낼 것 같은 맞잖아요 그냥 꺼버렸더니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럼 꼭 끝내지 말라 그랬잖아 너. 꼭 안 가.
달달하다. 있는데 네 엄마 그때 안 돌아가신 어른 그 당시에는 똑 잘라버려 이러니까 다 먹어요. 그 위에야 모르니까 있으니까 그냥 잡고 가지만 합시다. 그 위에서도 조상님들이 오시려나. 근데 개를 정확하게 휘어잡고 움직 개를 잡는 게 아니야. 지금 개 심령을 네가 자꾸 흔들라면 동기간 말명 아니시고 뭐냐 희모는 말명 아니 무부 말명 아니시냐. 마지막에 내가 같이 다가 저렇게 뭐냐 나는 다 식구들도 싫고 다 농약을 세 번이나 먹었어. 그거를 뒤로 이렇게 자꾸 쳐지니까 오늘은 산천 다닐까 철철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한도 원도 없다 이래 뭐냐. 그래서 외주부리도 10년 만에 받아준 거지 뭐냐. 오늘 개미술들이 다 쓸어낸다 신은. 어 절대로 나 하나도 안 남겨놓은 게 신이야. 야 물고기 잡아갖고 그것도 내 업장을 더 짓는 거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냐 그냥 한두 잔 먹고 안 끝나. 그러니까 나는 자정하고 허냐 그렇다고 내가 자정한다고 내가 안 도와준 거 아니다. 허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는 해줘야 돼. 응? 왜 보기 싫은 건 보기 싫거든. 나서는 것도 싫고 누가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도 싫다. 그랬으니 잘 명심해둬라 해도 운내 기자야 도와주려고 하고 움직여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꼬라지가 보기가 싫은 것 뿐이지. 응? 양가 집안에서 응? 심신에 이제 들어오는 대로 받으라고. 응? 나 불쌍히 이 할머니 받았는데 어, 저기서 또 들어오네? 들어와. 받는 건 다 합수 받는 거야. 개가 너보다 먼저 신을 받았잖아. 너는 자꾸 개를 뜬단 말이야. 맞나? 틀리나? 제가 왔나? 어떻게 하실라고? 이놈의 집구서 마음에 드는 게 안 하나 있는가 보여. 이놈의 집구석이. 그래도 이게 한다 하니 내가 살려야지. 그러니까 뭘로? 다리로 치야지. 뭘로 잡으실 거냐고. 뱀 있죠? 이거 그래놓고 지가 또 돌아보여. 이게 내가 말 실수하나 안 했나 이렇게 돌아보긴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많아요. 점점 키웠다가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거지. 잘 도와주셔 이제. 잊어버리지 마셔. 애가 들어올 줄 알았더만 애가 쏙 들어가고 가면 딱 나오고. 섰다라고 28 옛날 애동에도 기자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지시는 걸 도와주시고 탐험을 도와주시고 300m 앞에 금커브 구간입니다. 저라는 거지. 거기 떼야 되는 거지. 너무 슬로우죠. 가니까 요만하게 우물만 있으면 어떡해. 어? 바다 없냐고.
안에 용궁이 안에 있어 물이. 그러니까 용이 승천했다 그래. 거기 어디? 거기가 거기 좀 미친 걸 지정했을게. 다 했는데 왜 없을까? 가에 슬픔만 더해와 다시는 너를 생각하라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은 그 꽃다방 이게 뭐야 진짜 말. 꽃다방 지금 오늘 했잖아요. 오늘 참 이 마숙거리니까 지금 다 했어? 노란 거 아주 올려놔 보셔요. 나는 미안해. 이거 사실 싫은 제대로 안 싫은 거야. 촉하는 방송 내가 살려놓아주고 혼야 네. 작품날에 올리는 것도 나고 기타 천원목당에 7년 전에 다시금 무릎 꿇고 받고 내가 우리 손자 도와주려고 아유 별고 별고 내가 그 손자한테 그래도 마음은 믿고 가는 마음이 정성이 가득하고 또 내년에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 오늘 매치나 매칭을 다 풀어서
까불이도 모르고 헛되고 부인이라고 만났어요. 어디서? 걸어오면 치면 오냐? 어떤 할머니야? 무슨 대신이야? 받아 볼라. 영 대신, 영공 대신. 또 하늘 쳐다봐. 올라가. 그렇게 떼어갖고 신 안 와. 어떤 할머니야? 어떤 할머니 저. 찾으라니까 그걸 두 분을 호명을 줘야 그 다음은 오. 다시 내려와! 이거 호명하라고 그랬어. 아까 받은 게 무슨 할머니야 지금? 잘 계셨어. 금방 호명했잖아 계신 할머니. 계속만게 잘해. 요거 몇이요? 하나만 몇이요? 저한테 또 하고 싶은 거야. 그걸 불러야 오실 거 아니야. 하나만 몇이 하면 찾고, 용궁 대신 하면 찾고. 용궁 대신 할머니! 너 누구야? 알려주지마. 아, 미터 주지마. 아, 알았어요. 웃음으로 혼나. 예, 알았어요. 빨리 가. 이 서러움을 터져야지. 내가 그렇게 하고 뭐 끈, 가만히 앉는다고 신이 오냐? 이 신받기가 뭐 쉬워. 불러봐. 청해보자. 향을 청하든지 묶어 그냥 비는. 뭐 조금만 올리는 데까만 끼고 있지. 그거 혼자 창문 두개 있거든. 한 반 주먹만 넣어서 그걸 주고 있어. 푹 주서. 그러고 나서 그거를 칼끝을 칼을 올려놓고 거기 냄비에다가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갈 길이 멀어. 아 진짜. 너 보지 마. 아니요 아빠 나 볼 거야. 내려놔. 아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잘. 신이 안 실린 거잖아 그게. 네가 진짜 신이 실렸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네가 신을 제대로 못 실었다는 거야 그게. 소연이 할머니라며. 어? 소연이는 할머니. 소연이는 할머니면 지금 할머니가 소연이 할머니야. 그러다 네가 증조하면 할지 증조하면 따라오는 사람 맞아. 난 누구 형들 시부모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동생인 것 같아. 그래 고모. 시아버지. 너한테 고모. 네. 소연이한테 할머니. 시부모 할머니. Thank you.
나도 사러 왔어. 아이고 경고 주지지요. 살아나. 아이고. 내 장군.